안녕하세요. 북악재 TV의 임동석입니다. 진도가 쭉쭉 나가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참 좋은 규절입니다. 일련번호 162 수립현재 15장입니다. 자왈 반소사 음소하고 곡괭이 침지라도 락역 제기 중의로다. 불의 이 부차기는 어아의 여부운이라. 子曰 饭疏食饮水屈肱而枕之乐亦在其中矣不义而富且贵于我如浮云. 이 문장 여러분들 많이 외우시죠? 또 제가 알기로는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나오고 한문 교과서도 나오고 뭐 이건 늘 아주 나옵니다. 문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내용상으로도 아주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널리 인용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거친 밥에 팔을 굽혀 베개로 삼고 누워도 즐거움은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의롭지 못하면서 부유하고 게다가 귀하게 되는 것, 신분이 귀하게 되는 것 된다면, 이런 것들은, 이런 북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마치 뜬 구름과 같다. 문장이 어려운 거 없죠? 자, 보겠습니다. 반소사, 반 동사로 쓰였습니다. 동사로. 먹다라는 동사죠. 그럼 식그릇을 때 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식사를 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소사는 묶인 말이겠죠. 그죠? 소사. 소, 거친 소자. 성길 소자. 엉성할 소자. 그 다음에 밥 식자는, 좀 먹는다 식자는 명사일 땐 사로 읽는 것은,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 반소사. 그럼, 거친 밥을 먹고, 음수. 물을 마시고, 뭐, 물 마시는 건 누구나 다 물 마시는데 왜 음수를 들으세요? 옛날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국 음식은 뭐였습니까? 맹물 마시는 것보다는 뭐예요? 탕을 마시죠. 그러니까 탕은 중국 음식 마시고, 우리는 탕을, 서양에서는 탕에 해당하는 수프라는 걸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주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나가죠. 그죠? 나중에 후식을 먹고 이러는데, 또 우리는 뭐예요? 탕과 밥을 함께 먹고, 이렇게죠. 중국은 탕을 맨 나중에 먹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탕은 우리처럼 그렇게 무슨 뭐 진하고 이것이 아니고 멀고 그다음 시원한 맛이 나도록 이렇게 끓이죠.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집도 그 탕은 반드시 맨 나중에 마시는 탕을 맞춰서 중국 속담이 뭐였습니까? 탕을 끓여낼 수가 없어서 대강 그냥 물 붓고 그냥 파 하나 띄워가지고 그냥 탕을 만들어냈다. 그걸 이태오 칭롱 꼬장탕 하나의 그 파, 파를 청룡이라고 본 겁니다. 청룡이 강을 지나간 탕, 그래서 아주 가난하지만 소박한 음식을 얘기할 때 이태오 칭롱 꼬장탕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속담이에요. 그죠? 이태오 칭롱, 칭롱이 뭐예요? 파죠, 파. 그죠? 파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태오는 긴 물건을 세는 양사고요. 그럼 한 줄기에 푸른 파가 강을 지나간 탕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탕을 꼭 마시는데 탕이 없어서 여기서 물을 마신다는 뜻이지 그냥 물을 마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러면 소사를 먹고 탕 대신 물을 마셔. 아주 가난함을 얘기하죠. 가난하고 비난함을 얘기하죠. 곡괭이, 곡, 굽히다. 괭은 이 팔뚝이죠, 이 팔뚝. 그래서 팔뚝과 다리, 고괭, 그러죠. 한 몸의 팔뚝과 다리처럼 중요한 신하를 고괭지신 그러잖아요. 침, 침은 여기서 뭐예요? 동사로 쓰였죠. 명사로는 베개인데,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럼 베개로 삼다, 침자고. 그러면 곡괭이, 팔을 굽혀서 이걸 대신 베개로 삼는 거죠. 침자고 이렇게 살아도 낙엽 제기 중이라 즐거움이 그 속에 있다. 즐거움이 역시
그 속에서 즐거움이 없어. 즐거움이 없는 건 아니야. 그렇게 산다고 해서. 누구나 다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어. 아무리 가난해도 즐거움이라는 건 있을 수 있다, 이게. 그러니, 옳지 못하면서, 불의의, 이는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부차기는, 부는 재물상의 문제, 귀는 신분상의 문제. 그러면, 부유하고, 재물이 많고, 자, 게다가, 재물만 많은 걸 떠나서, 게다가, 또 귀, 신분까지 귀해. 옳지 못하면서, 의롭지 못하면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여는 마치 뭐뭐와 같다. 부은 뜬구름과 같다. 나에게는 아무런 그 부러워할 대상 것도 아니고 뭐 좋아할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 곡괭이, 반소사 음사고 곡괭이 침지라도 락, 즐거움이 그 속에 있다고 그랬을까요? 락. 이 속에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하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근데 이 속에도 또한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또한. 거기는 그저 괴로움과 슬픔만 있다고 여기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왜? 마음 편하면 세상에 아무리 한때를 굶어도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죄를 짓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어때요? 좌불안석, 식불감미, 늘사는 말이죠. 앉아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이 달지가 않는. 그러니 죄 안 짓고 편한 게 낫지. 죄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습니까? 근데 사회상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아, 이건 분명히 죄를 짓는 건데도 뇌물을 받는다든지 부정한 짓을 저지른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뭐 신문에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그래놓고 뭐 외제차가 몇 대니 뭐가 어떠니 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불의하면서 부하고 귀한 거죠. 부착이죠. 그러면 어때요? 그걸 뜬구름처럼 여겨야 편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도 보세요. 속담에 시조 한번 볼까요? 시조. 네, 정철의 시조. 쓴나물 데운 물이 고기 도곤 맛이시오. 도곤은 뭐뭐 보다란 뜻입니다, 옛말에. 쓴나물, 맛있은 거. 그 다음에 데운 물, 여기 찬물은 아니에요, 그래도. 데운 물이 고기 도곤, 고기 보다 맛이 있어. 촉, 좁은 줄이. 네, 그냥 촉, 대강 지금 그, 촉, 좁은 줄이. 좁은 그 상태가 기독 내 본이라, 내 분이라, 이것이 다 내 분수에 맞는 거다, 이거죠. 다만당 님 그린 탓으로 시름겨워 하느라, 오직 님 그려 하는 것만 없다면 이것도 다 행복할 텐데라고 그렇게 적고. 한호, 한석봉. 한석봉 시조도 여러분 아세요? 보세요. 한석봉 시조도 그거 있죠. 뭐예요? 그 산 속에 가서, 그냥, 저, 뭐예요. 솔불 혀지 마라, 어제 진 달 돋아온다. 그죠? 그 다음,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 아해야, 산채, 탁주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하는 그런 시조가 있는데, 그저 마음 편하면 즐거운 겁니다. 죄 안 지으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 이 시는, 이 구절은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참, 그래. 반소사 음사하고 곡괭이 침지라도 낙엽재기 중이라다. 그 다음에 불의 이 부차기는 아예 여부운 이러다. 부운이라는 말은 맛있죠. 뜬구름, 그죠? 뜬구름 간도다. 근데 뜬구름도 길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저 복권성 객가족, 커자 객가족, 자기들이 중국 전통의 아주 고대부터 내려오는 한족의 가장 순수한 피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객가족인데, 그 객가족 걸 갔더니, 아, 크게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아, 그 보고 놀랐습니다. 아, 참 멋진 말이다. 이 객가족이 삼국시대, 위진시대 진. 진나라 또 남쪽으로 피해 내려와서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복건, 광동,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해외 이렇게 많이 살고 아주 머리 좋죠. 유명한 그 작가들은 작가나 정치가나 무슨 예술가들은 다 이 객가 출신입니다. 중국 내 유대족이라고 할 정도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부운유로. 우리 아무리 떠도는 구름처럼 살아가겠지만 그래도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 그래서 멋지다.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 구절은 한번 여러분들, 외워두셔도
늘 어디가 써먹을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고 마음을 비우고 또 그렇게 사는 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